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산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산다. 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행복하다 하면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행복하다 말을 하시고 감사하다 말을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행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웃음이 되게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 뇌체조 운동.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 노래 가지고 뭘할 거냐면요. 뇌를 건강하게 말초의 혈관을 자극해 주는 운동. 손꿰치기 운동이에요. 그런데 손꿰치기가 아니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준을 하면서 콕콕 찍어주면서 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뇌체조 운동이에요. 자, 엄지부터 시작.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타다시 내가에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네, 조준이 잘 되나요? 조준이 잘 되시는 분들은 권총을 잘 쏘십니다. 네, 처음 하니까 조준이 잘안 돼요. 근데 자주 하면 이렇게 정통으로 잘 맞게 되죠. 근데 아파요. 안 하다가 콕콕 찍으면.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이 안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자극을 줘서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콕콕 전체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시작.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타다시 내가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이렇게 손꿰치기 하면서 노래도 한 번씩 동요를 불러주면 너무너무 뇌가 또 건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더 이걸 합니다. 아가야 시작.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타다시 내가에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손끝을 치면서 웃음 시작. 제가 이거를 해서 이게 건들건들 하거든요. 그래서 도리도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이 손끝 박수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건강 박수 중에 여기 들어있는데, 눈도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말초 혈관을 자극해주면서, 그래서 손끝치기를 많이 해주고, 하나씩 손끝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뭐 내가 아가야 나오너라 막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점에도 좋고 뭐 애국가도 좋고 묻지 마세요도 좋고 다 노래를 아무 노래라도 부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덜 심심하지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입도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팁으로 알려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피곤할 때, 피로할 때또 오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책상에 앉아서 오래 일하신다든가, 사모님이 뭐 앉아서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이제, 컴퓨터에서 편집하느라고 몇 시간씩 그냥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앉아서 하는 게. 그래서 중간중간 일해서 막 저는 1분 정도 이렇게 팍 발을 구르면서 박장대소 하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할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소리를 크게 못 내면 서서 이렇게 하고요. 소리 안 나게 이제 소리 나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 이목도 있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요가인데 요렇게 엄지 손가락을 쭉 땡겨 골고리로. 그러면 자기가 손바닥을 다 보내요. 그게 본인이. 그쪽에서는 손등이 보이니까 나한테는 손바닥이 보이죠? 본인한테는. 요거를 이 엄지 손가락 팍 땡겨. 서로 땡겨 그냥 골고루를 해서 알았죠? 자, 여기서 쭉 땡겨 세게 땡겨요. 땡기면서 저는 이렇게 땡겨주라고만 배웠어.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웃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있는 거야, 그냥이. 자, 이렇게 했으면 또 반대로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좌뇌 우뇌가 똑같이, 똑같이 똑똑해지지. 한쪽만 똑똑해지고 한쪽에는 기울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에헤헤헤 시작. 재밌어야 돼요. 웃어야 재밌어. 안 웃으면 안 재밌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이쁜 모자를 썼잖아요.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아, 요거는 또 우리 회원님이 사준 거예요. 저 때문에 몸이 큰가 매일같이 운동하고 이거 유튜브 있잖아요. 매일같이 보고 아침 저녁으로 안 빠진 날이 없이 매일같이 한대. 갖고 다리도 건강해지고 뒤꿈치기 늘기 스쿼트 막 체조 밸런스 워킹 체조 다아 웃음 운동 아주 전부 다이 이쁜 걸 해줘갖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걸 많이 하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직접 손으로 떠준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 이 옷도 이 구독자님이 선물해준 거야. 이것도 강의할 때 입으라고 반짝반짝한 거. 아유, 그래서 저는 복이 많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저를요 고맙다고 매일같이 하신 분들은 고맙다고 자기를 기쁘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뭐를 해주고 싶대. 또 그냥 막 그냥 그 건강에 좋은 뭐 곡식도 다 주고 그냥 이 저는 이제 건강에 좋은 것들만 먹으니까 빵 같은 거 사주지 마시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 매일같이 해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김정옥 강사님을 뭐를 하나 선물해줄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정도로 매일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제가 안 사주란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갖고, 몸이 건강해져서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안 사줘도 돼요. 근데 사줘도 거절 안 해요. 왜냐면 사주고 싶어 죽겠다는데 주고 싶어서 죽겠다는데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구독자님들 다 몸이 건강해지고 매일같이 행복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우리 강사님한테
뭔가 한 가지라도 쪼매는 거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무엇이든지 잘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체조 운동을 이렇게 자주 해줘요. 우리 사람은요, 다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뇌가 망가지면 다 꽝이요, 꽝. 여러분,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려면 뇌를 항상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해주려면 웃어야 돼. 어? 그 일부러 웃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옥이가 얼마나 천사 역할을 한다고 저보러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웃는 강사들도 웃는 거 힘들어서요, 잘 안 해요. 그러면 감사한 걸 알고 좀 매일같이 보고 따라서 하시라니까. 그럼 웃어야지 내가 기뻐해. 그리고 뇌를 스트레칭 해주는 건 뭐냐, 막 머리를 이래갖고 치받고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요, 손가락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준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제일 1번이야, 1번. 그리고 다리도 건강해야지. 다리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망가지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라 치매 걸려갖고 내가 고장나고 뭐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매 예방해주는 거, 아주 웃음치료 운동, 제가 치매 예방, 요 내 체조 운동 다 하잖아. 이렇게 좋은 복을 그냥 사람들은 발로 차. 안 봐.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로. 내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저장해놓고 좀 김정옥 유튜브 있잖아요. 매일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꼭 한번 누르세요. 구독은 한번. 자꾸 얘기해주래. 한 번만 구독 누르라니까. 아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도 좀 남겨줘요. 아시겠지요? 사랑해요.